안녕하세요. 용화여고 1학년 내신을 담당했던 승려학원 데이빗입니다. 용화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문제수는 총 30문항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정도의 문항으로 증정하게 되었고요. 객관식은 총 24문항으로서 65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총 6문항으로서 35점으로 배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서술형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자체가 두 개 단원이 함께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년 고1 11월 모의고사 20쯤은 들어갔던 것 자체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문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왜냐면 요 근방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한 작게는 5지문 또는 많게는 10지문까지도 좀 차이가 나게 좀 적은 지문 자체가 들어가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징 자체는요, 22년 모의고사가 항상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3년도에는 그 전년도 모의고사인 22년도, 그리고 22년도에는 그 전년도 모의고사인 21년도 모의고사들이 들어갔던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요, 다른 학교들이 그해 연도의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에 비해 조금은 차별화된 그러한 성향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듣기 부교재로서 리스닝 이시라고 하는 교재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개의 회차인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지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다른 어휘책이 있습니다. 어휘책이 있고요. 이런 어휘책 자체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책 자체가 능률복화입니다. 능률복화, 그 다음에 어원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승리학원에서는 능률복화 어원편 관련된 기본 어휘부터 파생어, 그리고 파생어를 플러스로 이제 예문까지 시험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아이들에게 예문시험까지 함께 보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 자체가 어떻게 유형별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듣기는 모두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고요,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6문제, 어법도 역시나 총 5문제를 객관식 4개와 서술형 1개로서 등장하고 있고요. 어휘 문제, 즉 내용상에 알맞은 어휘를 고르는 것부터 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어휘책에 등장하는 능률복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어휘 문제까지 총 객관식 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해 문제는 여러가지 수능 유형별에 있어 가지고 객관식 9개, 요지 문제라든지 또는 각각에 있어 가지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시 내신의 꽃이죠, 영작 문제요. 즉 영작이라고 하는 조건 제시형으로 나타나는 서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용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서술형을 무시해서는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특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와 조금 오타가 있네요. 서술형 문제와 객관식 모두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법이라든지 내용에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더불어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풀 수 없는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가 기본적으로 좀 준비가 된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러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능 유형화 문제죠. 이 수능 유형화 됐다는 것 자체는 이제 수능 형태로서, 수능의 유형으로서 내신 문제도 바꿔가지고 내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수능처럼 공부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시기와 또는 시간 자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승리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스팟 테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고 그 다음 변형된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준비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수능 유형화가 됐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이 공부를 열심히만 해준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좀 지니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법 선택 문제, 요양문 문제, 문장 삽입 문제, 그리고 다수의 내용일치 문제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용일치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면서 아이들한테 있어가지고 혼란을 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용일치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내용일치 불일치면 그냥 보고 끼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일치 일치불일치 문제를 정말 까다롭게 아이들이 혼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아이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만을 안다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에 있어가지고 소재와 그 중심되는 주제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이 소재와 주제에 붙여서 내용 자체를 읽었을 때 각각 단어가 변형될 수 있는 것까지도 예측을 하는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일치 문제 자체도 조금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서 확실히 풀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어휘 문제의 핵심 단어가 변형되어서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요. 요약 문제에 등장하는 관계로서 평소 많은 동의어라든지 반의어 학습이 필요합니다. 동의어와 반의어 학습은 역시나 저희 학원에서 수업 이후에 보는 스팟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어 문제가 두 문제 이상 변형되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어라고 하는 것은 앞뒤의 내용 자체를 이어주는 부사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내용 자체를 이어주는 부사어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변형되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therefore 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사어 자체가 hence라는 부사어로 바뀌어서 나온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의 논리 자체를 흐름을 구체적으로 예시까지 함께 파악해야 되는 내용 정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7번 문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휘 복화책이 있으셨죠. 능률복화 어원편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어휘들 자체가 이렇게 예문에서 빈칸으로 뚫려서 나오게 됩니다. A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B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A에 들어갈 거 뭐니? B에 들어갈 거 뭐니? 묻고 있습니다. A에 들어갈 거, B에 들어갈 거 확실하게 불러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는 좀 문제를 틀렸죠. 확실하게 정답을 보면 prescribes 또는 settles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다 그리고 prescribes는 처방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게 왜 뭐가 어렵느냐 라고 느끼시겠지만 예문 속에서 등장하게 되면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문제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 자체는요 능률복화 어원편이라고 말씀드렸으며 특징 자체는 예문 속에서 단어 선택 자체 를 단어의 본뜻뿐만이 아니고 파생어라든지 예문에서의 단어 쓰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역시나 제가 제공하고 있는 또는 승리학원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스팟 테스트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대책은 어떻게 되시느냐? 역시나 단어 암기에는 왕도가 없지요. 때문에 단어의 기본 뜻과 파생어를 함께 빠른 시간 안에 1회독 하는 것을 목표로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회독을 하면서 어떤 것을 통해 예문을 통해서 문장 내에서 단어의 쓰임 이 쓰임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지요. 모든 것은 승리학원 스팟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준비시킬 수 있도록 그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다른 영어 제시문입니다.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거, 어법상이라고 묻고 있는 거 너무 다른 학교에서 다 나오는 내용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어 하나하나에 밑줄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다시피 문장 전체에 그어놓고 1번 문장에서 틀린 거 있니? 2번 문장에서 틀린 거 있니? 5번 문장까지 틀린 거 어느 문장에 있니?를 묻고 있습니다. 즉, 문장 성분 자체, 주어와 동사와 기본적인 문장 형식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법이 틀렸는지 알 수 없게 되고요. 이 어법조차도 변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보시면 출처 자체는 영어 YBM 박이라고 하는 교과서 내에서의 7과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수능 유형 문제로서 어법상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oing to middle school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구문 자체를 어떻게 고치고 있느냐 우리가 in middle school이라고 하는 전치사 부사 구로 바꾸고 있다는 거 또한요 여기 보시게 되면 동사 look after이라고 하는 돌보다라는 동의어로서 어떠한 동사가 나오냐면 take care of 라고 하는 이러한 동사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간단한 단어 동사어부터 우리가 부사어까지 확실하게 변형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암기뿐만이 아니라 개념을 그냥 암기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변형될 수 있는 부분 또는 내용상에 있어가지고의 확실한 논리적인 받아들임 정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책 자체를 보시면요. 독해 지문의 단순한 해석에 바탕을 둔 공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한 해석이면 안 되고요. 전략적인 분석 자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라든지 함축적 의미를 파악을 중심으로 해서 지문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유의어라든지 반의어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유의어와 반의어를 중심으로 글의 논리 구조를 파악해야 우리가 확실한 어떤 걸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다양한 변형 유형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실 것 자체는 글의 요지 자체를 파악했는지에 대한 요약문을 묻고 있습니다. 즉 해당하는 글 전체를 읽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요약문 어떻게 여기에 나오는 요약문을 채울 수 있겠니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약문은 역시나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당 글에 대한 주제문은 또는 소재는 학생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파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가는 A와 B라고 하는 어구들 자체는 변형돼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영어 기본기와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문법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다음 어휘와 같은 경우에는 승리학원에서 정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영어에 내공을 쌓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 성적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폐가 있는 하지만 영어 공부 자체는 하기 싫어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하셔야 된다? 겨울방학 동안 확실한 영어 기본기를 가꿔주시면서 모의고사 공부를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음 해에 계속되게 되는 용화여고에 뭐를 잘할 수 있으시냐면 내신 성적 자체를 잘 받기 위한 그 기본기를 닦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듣기 문제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지문이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의 전체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는 평이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어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서술형 영작 문제 자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권을 목표로 하신다면 체계적인 내신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내신 대비는 승리학원에서 하는 스파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스팟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스팟 테스트 과제가 이렇게 잘 이행되었다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되었다면 고득점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문제풀이로 진행되는 변형 문제들과 비슷하게 많이 출제되어서 변형 문제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 문제 자체를 굉장히 많이 풀게 됐을 시에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을 시에 오답 분석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문별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필요한데 이거는 역시나 변형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스팟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잡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문의 정확한 내용 이해를 위해서요 소재라든지 주제 그리고 논리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 자체를 뒷받침하는 예시까지도요 확실한 내용 등의 정리와 함께 기본적인 뭐가 필요하세요? 암기가 필요하시다는 점 정말 절실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냥 단순한 개념만 암기한다는 거 의미가 없죠. 스팟 테스트와 변형 문제 등을 통해서 각 지문 내의 단어들에 대한 동의어 반의어 학습 자체를 하는 것이요. 이건 다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면 논리 구조 자체를 확실하게 알아주시는 것을 지금 그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내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게 될 것이고 정시를 준비하던 내신을 준비하던 뭐에 있어서든지 내신을 건드리지 않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내신을 준비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확실하게 내신 자체를 분석하고 논리적인 구조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승리학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화여고 1학년 기말고사 내신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